90년대 학생. 다음 주제 90년대 학생. 야, 어떻게 보면 낭만의 시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폭력의 시대. 야만의 시대. 학교에서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유흥가는 인근 중고등학교의 수업이 끝나는 시각에 맞춰 일찌감치부터 흥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국적불명의 옷차림에 별난 머리 모양을 한 청소년들이 혹시 오늘은 재미난 일이 뭐 없을까 하는 눈초리로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몰래 숨어 피우던 담배도 이제는 대낮 대로상에서 떳떳이 피어뭅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사소한 시비 끝에 패싸움이 벌어져 급기야는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릅니다. 오후 6시쯤 어둡고 좁은 카페에는 칸칸이 가려진 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소년 소녀들이 갑자기 나타난 취재진에 놀라 몸을 숨기기에 바쁩니다. 어둠이 짙어가는 밤 10시 현란한 네온사인의 물결 속에 흥청거리는 인파로 불야성을 이룬 거리는 청소년들의 귀가 시간을 알리는 표지판을 무색케 합니다. 바로 길 건너 재개발 지역 내에 철거하다 만채 방치되어 있는 폐가에는 청소년들이 환각상태에 빠지기 위해 들이마신 빈 부탄가스통이 그득합니다. 지금은 자정이 넘은 시각, 아직까지 귀가하지 않고 밤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켜보는 이들을 걱정스럽게 합니다. 저때 저 청룡 쇼바, 125cc, VF 뭐 이런 거에다가 쇼바 이빨이 올려가지고 저렇게 다니는 거. 지금 어떤 그 오토바이 이꼬르 레저 오토바이 이꼬르 그 폭주 뭐 불량한 것 이런 이미지를 씌운 선대 라이더들이죠. 예, 뭐 안전 장비 하나도 안 했죠. 거기다가 이제 불법 튜닝 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바이크를 타지만 이 새끼들 때문에 고속도로에 못 올라가는 것 같아 우리가. 90년대에 있었던 뭔가 좀 그 당시에 젊은이들의 어떤 자화상 같은 느낌이네. 삥 뜯는 게 비일비재하던 시절. 저도 당했어요. 삥을 진짜 뜯겨봤어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형들한테 세 명이 딱 오더니 문방구 옆으로 쓱 끌고 가더니 그냥 바로 뺨 한 대 딱 치고 시작하더라고. 몇 살이에요? 저 13살인데요 얼마 있냐? 센터 까갖고 나오면은 거짓말 치면 100원에 한 대씩이다. 알아서 줘 그러더라. 그래서 그냥 예 이러고 때 주머니 있던 3,400원인가 줬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삥 뜯겼던. 그러니까 이때는 불량한 것이 불량한 것이 그냥 멋있는 거라고 했던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딱 그게 정해져 있잖아. 일진이라는 게 있고 일진이라는 게 이제 생기고 나서 그런 애들끼리 뭉쳐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학교 또 어떻게 보면 서열에 의해서 그 계급도 같은 게 있어. 맨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찐따이고 걔네들이 가장 피해자. 그런데 저 당시는 그런 애들조차도 삥을 뜯었어. 유행이야, 유행. 삥 뜯는 게 유행.
자기보다 약하고 어리고 저학년 초등학생 애들 지나가고 있을 때 앉아 있다가 오라 그래가지고 삥 뜯고 그랬었어. 모두가 하던 약간 그런 유행 같은. 저 시절에 삥 안 뜯겼던 사람 진짜 찾아보기 힘들 거야. 불량배 하플. 갈취행위가 저 시절엔 유행이었다. 안경잡이에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있고 학교 끝나면 집에 가는 길에 갈취를 많이 당했는데 내가 당한 이 갈취를 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더라. 중학교 때 나도 한번 해보려고 사복 입고 나와서 할까 말까 고민했던 적도 있었다. 결국 무서워서 포기했지만. 어제는 삥을 뜯었으면 오늘은 삥이 뜯겼으니까 뭐 나름대로 그런 룰이 있었다. 그 형들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갈취 행동에 임했던 제스처가 있었는데 어깨 동무하고 야 돈 좀 있냐? 야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따라하는 거라고. 학교에선 선생님이 쓰레기, 양아치 촌지 요구, 골목에선 형들이 삥 뜯고 하던 진짜 지읒 같은 시절. 무법 천지지. 무법 천지 시절. 탤런트 이지훈도 진짜 유명했었지. 이 아저씨도 좀 활동 시기가 좀 늦었거나 좀만 젊었으면은 아마 난리 났을 거야. 이 아저씨도 싸움을 무지하게 잘했대. 인터뷰 내용에도 그게 있어. 동신중학교 투짱 이지훈. 학교 대 학교끼리 많이 싸웠고 학교 대표끼리 맞짱 떠서 그 결과로 학교의 우위를 정하는 전통도 있었고. 마치 러시아 애들이 하는 거 있잖아. 막 걔네들은 누가 더 강한지 해볼까? 그래 좋아. 공터에서 모여갖고 막 진짜 뒤지게 싸우잖아 러시아 애들은. 그래놓고 막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들 싸운 거 얼굴 막 죽상돼가지고 그러고 막 사진 인증샷 올리고 와 이 얘랑 결투는 참 빡셌다 이러면서 세상에 강한 사람 참 많구나 막 이런 거 올리고 그러잖아. 낭만 아니야. 그것도 낭만이야. 다음 주제 볼게요. 거래처에서 갈치를 15만원에 강매당했습니다. 저는 젓갈을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택배가 갑자기 와있더라고요. 갈치가 겁나 큰 걸 3마리 보내셨더라고요. 젓갈만 거래하는 곳이었는데 이게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갈치가 좋은 게 잡혔는데 제가 빨리 보냈어요. 예, 15만원만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사장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올린 거야. 그 갈치 짤이에요. 근데 이게 강매당하신 거 아닌가요? 하고 뭔가 위로의 말을 보다는 와 갈치 실한 거 봐라 미쳤다. 아니 저 정도 급 되는 갈치 구하기도 힘든데 15만 원에 받으신 거면 진짜 득템하셨네요. 예. 갑자기 RT를 타네요.
제 글이 사장님이랑 잘 이야기하고 끝내긴 했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먹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강매당한 기분에 글을 올렸는데 이 좀 갈치 볼 줄 아시는 분들이 저 돈 주고 저 갈치 저 정도 양의 저 정도 크기의 갈치를 먹기 쉽지 않다며 이런 거 보고 지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주 실한 갈치입니다. 유튜버 입질의 추억님이 저거보다 작은 갈치 두 마리를 18만원 넘게 주셨다고 했는데 야 아무에게나 주기 어지간히 싫으셨나보다. 부럽네요. 이건 진짜 너무 좋은 물건인데 아무한테나 팔 수 없어 제일 먹이고 싶은 고객에게 보낸 거다. 진짜 좋은 갈치입니다. 강매라고 하기엔 너무 실한 갈치였다. 저도 저걸 올렸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갈치 바이럴이라고. 미친 고등어 아니요? 대박. 아니 갈치가 실하든 말든 원해야 사는 거지. 족 같은 거 보내놓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병신 같은 새끼지. 근데 나도 존나 홍삼을 당했다. 추석 때 홍삼 세트 잘 나가서 도매로 몇 번 팔아줬더니 그 홍삼 사장 미친 사장 새끼가 나한테 주소를 묻더라. 그럼 홍삼을 보내줬더라. 근데 그것도 좋아 보이긴 했어. 청구서에 10만원을 올려놨길래 아니 난 살 생각도 없었는데 뭐냐고 하니까 우리 집으로 보낸 홍삼값이라고 하더라고. 아 씨발 새끼가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가 혼자 보내놓고 왜 돈을 청구하냐. 욕하고 싶었는데 그 집에서 추석 때 보통 15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곳이라서 그냥 나는 찐따새끼 마냥 10만원을 보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아빠가 동대문 약지시장 가서 20만원에 팔아먹고 왔다. 해피엔딩. 자 다음부터 볼게요. 회계사를 역관광시킨 아이. 한 아이가 길거리에서 음료수를 팔고 있었습니다. 한 잔에 1달러, 두 잔에 4달러. 길을 지나가던 회계사가 장난기가 들어 아이에게 1달러를 주고 한 잔을 마시면서 그리고 또 다시 1달러를 주면서 또 한 잔을 마셨습니다. 2달러에 두 잔을 마신 거죠. 아이는 다시 잔을 채우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회계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가격이 이상한 걸 못 느끼니? 아이는 담담히 말했다. 이상한 건 모르겠고 이러면 원래는 한 잔씩 마시던 걸 두 잔씩 마시던데요? 이야 장사의 신이다. 장사의 신. 저는 네 잔 마실 것 같은데요. 애기 더 엿 먹으라고 난 네 잔 마셔. 씨 굽고 갈 듯.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저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 저도 올렸었거든요. 개그맨 윤성호 아저씨. 예, 승복 입고 떡상했죠. 뉴진스님. 뉴진스님.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지석 씨가 하는 그 유키즈 온 더 블록에 나와서 막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 나를 찾아주는 것이 없을 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다. 그때 책상 밑에 쪼그려 앉아갖고 펑펑 울었다. 거기에 앉아있는 때가 좋았다.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스트레스도 없었다. 이러면서 막 되게 오열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윤성호 아저씨가 예전에 빠꾸? 개그맨 빠꾸로 또 저 그때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아이고! 하던 거. 예. 그러고 또렷한 어떤 활동 내역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DJ 뉴진스님으로 거듭나고 나서 여기저기 이제 뭐 어떤 종교 행사, 불교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되게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또 댓글도 보면은 이 좋은 걸 불교 너네만 하고 있었어? 이 신나는 걸? 해가지고 뭐 되게 유명해지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키즈 온 더 블록에도 나온 것일 텐데 이제 국제적인 논란이 되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뉴진스님이 부른 유니폼 논쟁, 시대와 종교 의미까지 묻다. 자, 뉴진, 새롭게 정진하다. 그래가지고 이 뉴진스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 어떤 그 대스님? 대법스님? 아무튼 그런 되게 좀 높은 분에게 이름을 그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 클럽 공연이 세속인이 승복을 입고 다니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훼손한다는 현지 불교계 반발로 잇따라 이제 공연이 무산이 되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불교계에서도 이게 좀 뜨거운 감자야. 윤 씨의 승복 착용을 두고 불교가 시대에 맞춰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유니폼 논쟁이 번지고 있다. 국제적 화제를 불러일으킨 뉴진스님이 1600년 한국 불교사의 남을 논쟁의 중심에 섰다. 뭔 말이냐면 이 불교의 가르침은 뭐 어떤 형태이건 어떤 모습이건 그 시대에 맞춰서 그 교리라기보다는 이 법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런 굉장히 좀 뭐랄까? 이 가르침 자체가 편견 없고 뭔가 그런 느낌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제 사람들이 좀 생기는 거죠. 예. 자, 이번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클럽에서 공연을 했는데 현지 불교계와 정치권이 반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직 교통부 장관은 뉴진스님이 공연이 말레이시아 불교계를 화나게 했다. 불교의 가치와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 그래서 입국 금지를 요구했다. 이후 모든 공연이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도 윤씨 공연이 예정이 됐으나 현직 내무부 장관이 싱가포르 불고기에 대한 모욕이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 싱가포르 불교도 연맹도 공연 불허를 촉구했습니다. 한뜻으로 현지 경찰도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했다고. 종교적인 요소를 빼라. 네가 전 공연을 하고 싶으면. 그래서 윤 씨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않으면서 공연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계에도 유니폼 논쟁이 번졌습니다. 정현 스님은 지난달 불교계 언론 법보신문에 승복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장삼과 승복은 출가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특수한 의복인데 실제로 예를 들어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입거나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을 입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라고 약간 저격성의 그런 글을 기고했고 동국대 이륜스님이
백상원 학감 일륜스님이 승복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이다 라고 반박문을 기고했다. 일륜스님은 영화 수리남에서 황정민 씨가 사이비 개신고 목자를 연기한 사례를 거론하며 대중은 허구의 인물과 현실의 성직자를 구별할 안목을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님의 승복 착용이 문제라면 앞으로 대중 문화계에서 불교를 소극적으로 다뤄서 이 폐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냐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 승복을 가지고 패러디도 하고 문화계 쪽에서도 쓰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영화 달마야 놀자 뭐 이런 영화도 그렇고 이 조폭들이 산에 가가지고 이제 피신했다가 스님의 어떤 그 불교계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참된 인간으로 거듭나는 그 달마야 놀자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예시를 드시는 거죠. 예. 이후에도 두 스님은 승복의 무게는 진지하다. 승가의 고유 복장은 대수롭게 다뤄서는 안 된다. 정현 스님이 여기에 대해 반박을 이륜 스님께서 하시기를 승복의 무게란 무엇인가? 불교가 직면한 위기는 대중의 무관심이고 대중과 호흡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다. 같은 반론과 재반론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둘 다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자, 한국 리서치의 조사 결과 한국인의 51%는 무종교인이었습니다. 20대는 69%로 가장 많았고요. 30대는 62%가 종교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계종 출가자 역시 2000년 528명에서 2022년 61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안 믿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굉장히 현실도 살기 힘들고 형실도 각박하고 내가 내 삶 살기도 힘든데 예?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정작 내 피부에 와닿는 것들은 이 물가 상승률 그리고 세금 그리고 내 월급 내 연봉 이런 문제들인데 조계종 출가자 역시 2000년에서 2000년에 528명, 2022년 61명. 예. 불교계에서는 뉴진스님 논쟁에 교단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의 그 교단 자체가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던 상황에서 윤성호가 DJ 뉴진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불교적인 어떤 활동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전문가들은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전래 후 1600년간 지속된 불교의 여유와 품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내놨다. 여기저기서 지금 윤성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종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논쟁이 아닐까. 불교가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주류 종교로서 동남아와는 다른 한국적 종교 지형을 보여준다라는 평가도 있다. 이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는 성과 속의 구분조차 무의미하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체현한 존재가 뉴진스님이라고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이 가치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이 불교는 조금 이제 광범위하게 좀 쓰이려고 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예. 댓글 반응. 수녀복을 입은 폴댄서들이 클럽에서 존나 비비면서 춤춘다고 생각해봐라. 과연 그게 좋을까? 종교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수녀들이 폴댄스 추고 봉춤 추면 누가 좋아하겠냐? 존나 좋은데? 나는 좋은데? 개쩌네 와. 당장 성당으로 간다. 수녀 컨셉 음란물이 괜히 있겠냐? 미친 진짜면 바로 성당 가서 기도함. 죄송하지만 좋습니다.
꼴자랄 새끼.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불교가 개방적이라는 애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 아닐까? 제가 자한테는 당연히 개방적이고 제약도 크게 없지만 출가하는 순간부턴 삼이 쉽게만 봐도 졸라 폐쇄적인데 부처가 봤으면 쟤들한테 한마디 했다느니 얘기하는데 삼이 쉽게의 음악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는 내용이 있다. 불교라고 다른 종교랑 다르게 자유롭지 않다. 그렇군요. 부처는 자기 말이 절대적인 게 아니니 시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화시켜서 받아들이라고 했음. 모두가 이제 좀 뭔가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인 것 같아요. 어쨌건 이제 말레이시아나 그쪽 나라는 좀 폐쇄적이네. 어차피 점점 종교의 유입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이제 허들을 낮춰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종교를 저도 무교인데요. 뭐 굳이 뭐 종교를 믿는 게 뭔가 결격 사유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뭐 종교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있죠.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 가르침에 따라서 행한다는 게 진짜 어렵구나. 왜냐면 저마다 다 모순을 저지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고 주말마다 교회에 나가고 크리스천이지만 또 크리스천인데 맨 연마다 토정 비결을 보고 점을 보러 다니고 그 자체가 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 자체가 사실 이제 그 토속 신앙에 이렇게 근데 사주는 또 명리학이라는 게 또 따로 존재한다고 해요. 좀 그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 또 많아. 그래서 그럼 보면은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도 좀 있더라고. 종교란 말이다. 군대에서 음식 얻으러 가는 곳일 뿐이야. 맞아. 종교 행사 있고 그러면은 가가지고 되게 신나요. 예. 그 음악 틀어주고 찬송가 부르는데 찬송가 되게 신나고 좋은 노래 있어. 지금 다 까먹었는데 주의 나나나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합니다 합니다. 아 그거 목청 높여서 부르고 초코바이 두 개씩 받아가면은 그게 또 낭만이었죠. 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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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을. 기독교는 초코바이, 불교는 가나파이, 천주교는 몽쉘 줬다 이 말이야. 그래요. 저도 불렀죠. 예, 저도 뭐 일병 전역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종교 행사 꼬박꼬박 나가가지고 예, 찬송 많이 해가지고 초코바이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전 그리고 특송도 불렀어요. 여기 특송할 줄 아는 그 저 병사 있나요? 신교대 때 그때 가서 나가가지고 저게 불렀죠. 그 반주도 없어갖고 무반주로 했어. 뭐 할 줄 아냐고. 수녀님이었나? 뭐 아무튼 그때 그거 불렀어. 폭풍 속의 주였나? 부르소서 만왕의 주 날 이끄소서
나나나나나 이 길이라 다주에는 나나나나 높여 노래하리. 어우 너무 잘하신다. 야 이런 CCM을 다른 것도 혹시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나나나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너무 신나갖고 오 베이베 하려고 했는데 참았지. 이제 CCM에 베이베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진짜 있는 찬양이냐고. 아 진짜 있죠. CCM 꽤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 특송을 우리 엄마도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한번 엄마 기 좀 살려달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특송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반응이 좋은 걸 넘어서서 난리가 났지. 기립박수 났죠. 예. 그때 이제 청년부에 있던 긴 생머리를 한 이 20대 이 저 청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너무 노래 잘 들었다고 하면서 귀에 딱 쓱 넘기면서 혹시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또 합장했죠. 죄송합니다. 이건 좀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 네. 긴 생머리 청년이 아니라 예예 아니 번호 곤란. 맞아 단호하게 얘기했지.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야 친절한 콧박이야. 너는 그거를 그냥 저 쇼츠 아니 그런 걸 영상을 이제 채팅창에다 URL로 쏘지 말고 영도로 해. 너 영도 생기고 단 한 푼도 안 쌌지? 방송은 매번 그렇게 출석률도 늘고 출석률도 오지게 채우면서 거의 너는 개근상 아니냐? 근데 영도 하나 한 번을 안 쏘냐 너는? 이런 상황에 네가 적시적소에 쓸만한 영도까지 더해진다면 방송이 더 다채로워질 텐데 말이야. 아 영도 했었어? 아 그래? 오케이 미안해. I'm sorry. I think we'll actually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Okay? Your penis is very fucking small penis. Everything's gonna be okay. Thank you. 오케이. 이게 종교지. 이게 종교지. 저게 종교지. 대통합이지. 다음 봅시다. 요즘 재봉틀 근황. 오바로크. 뭐야? 와! 일일이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아 그려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와 무슨 3D 프린터 마냥. 진짜 세상 좋아졌다. 지린다 진짜. 와 아르마딜로 총으로 쏘면 안 되는 이유. 아 이거 유명하지. 아르마딜로
미국의 한 남성이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아르마딜로를 발견해가지고 91m 떨어진 거리에서 9mm 권총을 아르마딜로를 쐈어. 이거 움짤로 상황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는 움짤이 있는데 그거 혹시 찾아줄 수 있나? 팬코나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짤로 봐야 돼. 이거 글이 필요가 없어.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소파에 누워있던 장모님에게 총알이 갔어. 맞았어. 소파를 뚫고. 그러니까 진짜 영화처럼 팅팅팅팅팅팅 튕겨갖고 그 튕긴 게 총을 맞은 거지. DC에 있을 수도 있고. 총을 쏘고 아르마딜로를 향해서 91m를 향해 총알이 날아가고 그걸 튕겨서 철장 안 구멍으로 들어간 다음에 문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더 다른 움짤도 있었는데 그건 다른 사례였나? 무슨 목장이었거든? 무슨 목장이고 젖소 뭐 이렇게 아무튼 목장이었어. 근데 목장에 요만한 그 틈 사이로 총알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례도 있었어. 자, 그것도 아르마딜로예요? 그건 아르마딜로가 맞았는지 모르겠다. 아 그거 같은데 그 저 뭐였더라 그 사격장 맞아 사격장 그 사격장에서 일어난 일이야. 구라임 10주자가 하는데 아니야 해외 토픽에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 너같이 염세주의적인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너도 사실은 엄청난 확률로 태어난 거야. 익스플로러 77아. 너는 정자레이스에서 1등이 아닌 무려 2등을 했기 때문에 네가 태어난 거라고. 1등은 그 벽을 파헤치기 위해 걔는 벽을 뚫고 죽었고 네가 바로 그 다음에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에 나온 거야. 그 확률이 몇 퍼센트였겠니?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자꾸 부정만 내뿜고 자꾸 염세주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쿨찐 소리밖에 못 들어. 무식한 새끼야. 그거야. 그 아무튼 그 저 사격장에서 있었던 그 저 움짤도 있었는데. 실배였나? 나 이거 나만 본 거임? 그게 더 지리는데. 아니 사격장에서 사격을 했어. 총을 딱 쐈거든. 근데 그게 어딘가 튕겨 맞으면서 팅팅팅팅 해갖고 무슨 목장까지 딱 간 다음 팅 해갖고 가갖고 사람에 딱 꽂혀갖고 죽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례가 있었어. 그게 아마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친절아. 저게 만약에 진짜면 아르마딜로 가죽 재료로 쓰라고 엄청 잡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특정 그 각도에서 아르마딜로를 향해 권총을 발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아르마딜로가 둥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탄된 거지. 팅 해갖고 이렇게 도탄돼갖고 맞은 거지. 가죽이 두꺼워서 애가 아니라. 우리 헬멧도 사실은 여러분들 헬멧에 대고 정방으로 쏘면은 꽂혀서 죽어. 근데 이런데 측면부 맞으면 튕기라고 헬멧이 있는 거야. 헬멧이 총알을 딱 막아주는 게 절대 아니야. 우리 다 그저 군필들은 다 알 텐데? 그지? 그냥 대놓고 위에서 빵 쏴버리면 뚫려.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예. 친절이가 좀 찾아주면 안 되냐? 아, 나 그거 봤었는데 유튜브에서. 진짜 기가 막힌 그 사례였는데 훈련장에서 총 딱 쐈는데 몇 번을 튕겨가지고 사람을 죽인.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고요.
워낙 그게 많아갖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결국 배째라는 오늘자 삼성전자. 자, 보시면 갤럭시 24, 예, 울트라, 인가요? 그냥 갤럭시 24입니다. 예, GPS 오류인데요. 내비를 켜놨는데, 이렇게 뺑글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GPS 오류로 인해서. 출시 초기 때부터 터졌습니다. 엑시녹스 기반의 갤럭시 24 GPS 오류, 차기 업데이트에서 수정하겠다 라고 했지만 2024년 6월 12일 오늘자 기준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맵 모드에서는 실내, 지하도, 터널 등 GPS 수신이 되지 않는 곳에서 구글 NLP 네트워크 로컬 로케이션 프로바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변에 와이파이, AP나 통신사 중계기의 정보를 통해서 위치를 측정하는 그 기반인데, 그 기술 기반인데, 중계기 설치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오차가 좀 있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 탓 아님. 구글 탓, 와이파이 탓, 중계기 탓. 우리 탓 아님. 네가 터널 써서 그럼. 이제 패치 예정 없음. 이런 거야. 근데 이건 되게 간헐적인 증상 아닐까요? 그렇죠? 간헐적인 증상인데 이게 계속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운전하다가 이렇게 내비가 뺑글뺑글뺑글 돌아가 버리면 되게 좀 당황스럽긴 하겠네요. 예. 재부팅하면 잘 되고, 저도 겪었어요. 저도 처음에 폰 사면은 나침반 앱이 있어갖고, 나침반 이제 정확하게 위치, 그 GPS 기반의 위치를 잡으려고 처음에 사면은 핸드폰 잡고 이렇게 돌리래. 계속 돌렸는데 계속 안 되는 거. 재부팅해도 그러더라고. 그냥 가만히 냅뒀더니 지가 알아서 잡던데. 예. 기다리면 돼.